동강 둔치에서부터 단종릉인 장릉까지 2.4km 구간. 국장 행렬이 차츰 어둠이 내려 어둑해진 길을 내딛습니다. 상여에 올라탄 앞소리꾼은 처연희, 또 묵직하게 왕에 가는 길을 배웅합니다. 인간 세상 사라를 보니 불림 끝에 이슬이 되고. 절로 숙연해지는 행렬을 지켜보며 영화를 찾은 관광객도 가벼운 비감에 젖어듭니다. 상여 소리가 나니까 일단은 슬프죠. 네, 일단은 슬프고, 그리고 이렇게 크게 기념을 해주니까 또 뜻깊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상여가 도착한 장릉. 단종이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찬탈당한 역사가 미디어 파사드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어린 나이에 부부의 연을 맺었지만 해로하지 못한 단종과 정순왕후는 560년 만에 이곳에서 운명의 붉은 실을 다시금 이어붙입니다. 우리가 그냥 좀 바라던 희망사항 같은 그런 것이 보는 것 같아서 진짜 감명 깊었어요. 너무 황홀하고 아름다웠지만은 그 시대의 그 또 애련함이 가슴을 울컥하게 해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리고.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등된 뒤 영월에 유배됐다가 1457년 승하했는데 당시 신분상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상을 치르지 못한 유일한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07년, 550년 만에 영조 국장도감 의궤를 바탕으로 고증해 국장을 치르기 시작했고, 2019년부터는 야간 국장 행렬도 재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국장을 치르면서 많은 시민들과 함께 단종의 넋을 기렸습니다. 주요 행사인 국장 재현 외에도 단종을 위해 목숨을 바친 268인의 충신들을 배향하는 단종재향, 단종비인 정순왕후의 고귀함을 기리는 정순왕후 선발대회 등도 함께 열렸습니다. 기존의 축제나 향토문화제와 달리 조선 왕실의 여러 가지 절차나 제도를 함께 느끼고 공부할 수 있는 역사, 문화, 교육, 체험의 장이라는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해마다 국장재현일이면 단종이 흘리는 눈물마냥 유난히 비바람이 강해진다는 속설은 올해도 어김없이 들어맞았지만, 비운의 소년 군주가 품었을 응어리가 이곳 양지바른 곳에서 녹아 없어지길 기원하는 후손들의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